몸의 뼈 마디마디 관절에 다 있답니다. 우리 몸의 각 관절에 위치한 성장판은 뼈를 자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. 성장기가 지나면 벌어졌던 연골의 가운데 부분이 뼈로 바뀌는데 이걸 성장판이 다친다고 하죠. 선생님, 그러면은 그 성장판이 저희 몸을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성장판을 통해서 키가 크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머리에서 분비되면 그것이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를 키워주는 거죠. 아. 자, 그러면 우리 민영대원 성장판이 잘 열렸는지 확인해 볼까요? 네. 민영대원의 성장판을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로 손에 뼈를 촬영해 봤어요. 민영대원의 성장판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?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민영대원. 선생님, 제 성장판은 잘 열려있나요? 지금 보니까 아주 잘 열려있는데 여기 보이시죠? 네. 여기 성장판이 만약에 붙어있으면 그때는 성장판이 다치는 건데 지금 아주 잘 열려있어서 앞으로 더 잘 자랄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사이요? 네, 여기가 붙어있으면 그때는 다치는 건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붙게 되거든요. 남자의 경우는 한 18세 정도 전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붙어지고 여자들은 15세 정도까지 붙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성장이 완료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. 개인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아프거나 하면 그 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더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. 키가 크기 위해선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뇌에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뼈가 자라게 돼 키가 크는 거예요.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거라고 이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.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던가 지방을 분해한다던가 그런 역할들을 하죠. 여자애들의 경우는 한 15살, 남자들은 한 17살까지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판이 자극해서 키가 크는 성장 역할을 하고요. 그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분해나 아니면 단백질 합성 역할을 해요. 아, 성장기엔 벌어져 있던 성장판이 성장이 끝나면 이렇게 닫혀버리는군요. 선생님, 그러면은 제 성장판이 열려있다는 거네요? 네, 민영대원의 성장판은 다른 친구들처럼 잘 열려있어요. 아싸! 선생님, 그러면요, 저도 배구 선수들처럼 185, 막 190 이렇게 클 수 있는 거예요? 그렇게 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무한정하게 크는 것은 아니고요. 키를 크게 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환경적 요인이나 식습관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민영대원님의 부모님의 키는 어떻게 돼요? 아빠는 한 170 정도 되시고 엄마는 한 165 정도? 그 정도 되세요. 그렇구나. 보통 유전적인 걸로 예측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요. 남자의 경우는 엄마 키하고 아빠 키를 평균 내서 6.5cm를 더하고요.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엄마 아빠 키 평균에서 6.5를 빼면 돼요. 부모님의 키를 알면 유전적인 키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민영대원은 유전적인 예상키는 한 17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민영대원 많이 실망한 눈치인데. 선생님, 이건 말도 안 돼. 그럼 제가 173까지밖에 못 큰다는 말이에요? 아니에요.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으로 예상하는 키고요.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이라던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상치는 바뀔 수 있어요. 정말요? 그럼요. 그래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밝게 살면 그것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. 키 크기 위한 생활 습관.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. 근데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숨은 키가 있다는 거 알아요? 숨은 키요? 키면 키지 무슨 숨은 키예요? 사람마다 숨은 키라는 게 있어서요. 그 숨은 키를 잘 찾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답니다. 유전과 생활 습관. 이 두 가지 말고도
숨은 키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요. 저는 이